마음을 사로잡는 한 소년의 이야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조제 마우리데 바스콘셀로스티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슬픈 크리스마스. 아빠는 모자를 집어들더니 축복의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슬리퍼를 신은 채 그대로 나가버리셨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못하시는 아빠의 심정을 나는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았다. 진지냐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에드문드 아저씨께 돌아가자고 말씀하셨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또또카 형과 내게 각각 500레이스짜리 은전을 쥐어주셨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한 듯이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 돈은 시내에 있는 자식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아저씨를 껴안아 드렸다. 그것이 성탄절 밤의 유일한 포옹이었다. 아무도 즐거운 축하 인사나 포옹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엄마는 혼자 숨어서 울고 계시리라. 랄라 누나는 에드먼드 아저씨와 진지냐 할머니를 문까지 배웅해 드렸다. 그리고 두 분의 뒷모습을 바라다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와 아저씨 두분 모두 너무 늙고 찢으신 것 같아. 깊어가는 성탄절의 밤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려는 성당의 종소리가 우리들을 더욱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였다.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보니 글로리와 누나와 잔디라 누나는 접시를 닦고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울어서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똑똑과 형과 나에게 말했다. 얘들아, 어린애들은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보았으나 그녀는 이제 여기엔 어린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슬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참한 어른들이었다. 이 모든 슬픔은 전기회사가 전기를 끊어버려서 대신 켜놓은 등잔불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잠든 어린 왕 루이스였다. 나는 루이스의 발밑에 또또까 형이 고쳐준 나의 달빛 망아지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루이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강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속삭였다. 루이스 귀여운 우리 꼬마 녀석 집안이 온통 어둠에 잠기자 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또 독가형 구운 빵 맛있었지? 몰라. 난한 입도 안 먹었어. 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 삼킬 수가 없었어. 잠이나 자자. 잠들면 다 잊게 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제제, 어딜 가려고 그래? 문밖에다 운동화를 내놓으려고. 차라리 내놓지 않는 게더 나을 거야. 그래도 놓아둘 테야. 혹시 누가 선물을 줄지 알아? 난 선물을 받고 싶어. 단 하나만이라도 나를 위한 선물 말이야. 또똑과 형은 돌아누우며. 베개 밑에 머리를 파묻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는 또또가 형을 불렀다. 형, 같이 보러 안 갈래? 난 가고 싶지 않아. 그럼 나 혼자 가보고 올게. 방문을 열어보니 내 운동화는 텅 비어 있었다. 토카형이 눈을 비비며 다가왔다. 그것 봐. 내가 뭘 했니? 나는 입술을 힘껏 깨물었다. 가슴속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꽉 차있었다. 그것은 반항과 슬픔의 복합제 같았다. 나는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왜 우린 이렇게 가난뱅이 아빠를 갖게 된 거야? 그리고 운동화에서 눈을 돌렸을 때 슬리퍼 한 쌍이 내 눈앞에 보였다. 아빠의 눈은 슬픔에 젖은 채 너무나 커져 있어서 마치 방구 영화관의 전체 화면만큼이나 크게 보였다. 아빠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으신 그런 눈으로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지나치셨다. 아빠는 옷장 위에 있는 모자를 집어들고 다시 밖으로 나가셨다. 그러자 또또까 형이 내 팔을 때렸다. 제제,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뱀 같은 놈. 형은 너무나 화가 치밀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난 아빠가 거기 계신 줄 몰랐어. 나쁜 녀석. 자기만 아는 못된 놈. 너도 아빠가 오래전부터 실직하고 계시는 걸잘 알잖아. 그래서 난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거야. 언젠가 너도 아빠가 되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쓰라린가를 알게 될 거라고. 결국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난 아빠가 계신 줄 진짜 몰랐어. 뚜뚜까이 형, 정말이야.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역시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쁜 녀석이야.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 아빠의 다리에 매달려 실컷 울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며 얼마나 나쁜 아이였는가를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가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아 구석에 놓여진. 여전히 비어 있는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내 마음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더구나 오늘 같은 날. 그렇지 않아도 모두 슬퍼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 때 어떻게 아빠를 대하지? 과일 샐러드조차도 못 삼킬 거야. 아빠의 두 눈이 영화의 화면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눈을 감아도 그것은 더욱 커져서 나를 쏘아보는 것이었다. 나는 구두통이 발끝에 닿는 것을 느끼고서야 좋은 생각을 해냈다. 그렇게 하면 아빠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구두약은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나는 또또까 형의 구두통을 열고 검은 구두약 한 통을 꺼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다. 어깨에 맨 구두통의 무게를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슬픈 마음으로 거리로 나섰다. 그것은 마치 아빠의 눈에 한없는 고통을 주기 위해 아빠의 눈 위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른 새벽이었고 자정미사나 만찬으로 어른들은 아직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거리에는 몇몇 아이들만이 장난감을 서로 자랑하며 놀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저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나는 미제리아 포미 가게 근처에 단골 손님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 가게는 오늘 같은 날에도 문을 열고 있었다. 다행이구나 싶었다. 그러나 드나드는 손님은 하나같이 파자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 뿐 구두를 신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없었다.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는 고프지 않고 마음만 점점 더 아파지는 것이었다. 프로그레슈 거리로 나가 로젠베르크 시댁 빵집 앞까지 왔지만 그곳에도 손님은 없었다. 시간은 자꾸만 흐르는데 한 푼도 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자 구두통에 어깨 끈이 조여들어 여러 번 바꿔매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목이 말라 시장 안에 있는 공영 수도로 가서 물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나도 곧 들어가게 될 초등학교 교문 앞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구두통은 옆에 내려놓았다. 지칠대로 지친 나는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발로 구두통을 툭 차고 나를 부르는 낮은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쳐다보니 오락실에 문지기인 꾸기뉴 아저씨였다. 어이 구두닦이, 돈은 안 벌고 잠만 자냐? 그가 구두통에 발을 올려놓자 나는 우선 헝겊으로 구두를 문질러 먼지를 닦아낸 다음 조금 말린 후 조심스레 구두약을 발랐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바지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는 요구대로 해주었다. 그래 오늘은 구두 좀 닦았니 제제? 아니요. 오늘 같은 날은 아무도 다그려 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는 잘 지냈니? 별로였어요. 내가 손으로 구두통을 가볍게 두드리자 그는 발을 바꾸었다. 구두를 다 닫고 구두통을 두드리자 그는 발을 내려놓았다. 얼마냐, 세제. 2 0 0레이스예요왜 그거밖에 안 봐도? 모두들 400레이스를 받던데. 제가 인류 구두 닦기가 되면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받아요. 그는 500레이스짜리 지폐를 꺼내주었다. 나중에 주세요. 거스름 돈이 없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머지는 내가 가져라. 그럼 많이 닦으렴, 제제 아마도 그는 장난감이 없어 돌려보낸 일 때문에 내가 구두를 닦으러 나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오자 잠깐 동안이나마 다시 힘이 솟았다. 어느덧 오후 2시가 되었다. 오가는 사람은 많아졌으나 손님은 여전히 없었다. 리오 상파울로의 간선 도로변 전봇대에 기대서서 나는 작은 목소리로 구두를 닦으라고 때때로 외쳐보았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고 그저 습관대로 구두를 닦으라고 소리쳤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인이 뒷좌석에서 아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이 움직인 듯그 부인이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가엾기도 해라 저렇게 어린 것이 가난은 죄가 아니지. 여보 저 애에게 뭘좀 줘요. 그러나 남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 나를 훑어보았다. 이런 행동은 나빠 교활한 짓이지. 저 녀석은 자기가 어리다는 것과 크리스마스날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더라도 나는 도와주고 싶어요. 얘야, 이리 온. 부인은 지갑을 열더니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고맙지만 받지 않겠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하는 거라고요. 나는 구두통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자 차문이 열리고 한 아이가 내 곁으로 달려왔다. 자, 이거 받아. 우리 엄마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믿으신대. 그 아이는 오백 레이스를 내 주머니에 넣어 주고는 고맙다는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달려가 버렸다. 곧이어 멀어서 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4시가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나는 아빠의 눈을 보는 듯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10도 수당 밖엔 안 되었지만 미제리아 폼이 가게 주인이 더 싸게 해주든가, 아니면 나머지는 외상으로 해줄 가능성도 있었다. 그때 어느 집 울타리 모퉁이에 내 눈길을 끄는 물건이 있었다. 그것은 낡은 여자용 검정 스타킹이었다. 그 스타킹을 집어 손에 휘감자, 얇아지면서 쭉 늘어났다. 한 마리의 훌륭한 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스타킹을 구두통에 넣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 자신과 싸웠다. 이 다음에 하자.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장난을 해서는 안 돼. 빌라스 부아스댁이 가까워졌다. 그 집은 넓은 정원이 있었고, 바닥은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었다. 세르지뉴가 멋진 자전거를 타고 화단 사이를 돌고 있었다. 나는 담장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들여다보았다. 자전거는 빨간색이었는데 파랗고 노란 줄이 그어진 부속품이 달려 있었다. 쇠는 번쩍번쩍 빛이 났다. 세리즈니는 날 보더니 자랑하듯이 달리기도 하고, 커브를 돌기도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페달을 밟아 보이기도 했다. 그러더니 내 곁으로 다가왔다. 어때, 제제? 멋있지? 응, 세상에서 제일 멋진 자전거 같아. 가까이 와봐, 그러면 더잘 보일 거야. 세르지니는 또토카 형과 동갑으로 같은 반이었다. 나는 갑자기 나의 맨발이 부끄러웠다. 세르지니는 빨간 허리띠를 메고 흰 양말에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구두의 광택은 모든 것을 다 반사시켰다. 아빠의 눈까지도 그 광채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일 있었니, 제재? 너좀 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형, 자전거 정말 멋지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거야?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지. 세르진이는 좀더 자랑하고 싶었는지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대문을 열었다. 제제, 난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다. 전축 한 대, 양복 세벌, 역사책 한 질, 색연필 한 다스, 그리고 장난감도 한센터 받았는데 거기에는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비행기하고 하얀 돛담배가 들어 있어. 나는 고개를 숙인 채또토까 형이 아기 예수는 부자만을 좋아한다고 하던 말을 생각해 보았다. 왜 그러니 제제? 아무것도 아니야. 참넌 선물 많이 받았니? 나는 대답할 수가 없어 고개만 가로저었다.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야? 우리 집은 올해엔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았어. 아빠가 아직도 실업자시거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너 밤이랑 호두, 포도주스도 먹지 못했단 말이야? 진진이 할머니가 주신 구운 빵이랑 커피만 마셨어. 세류진이는 뭔가 생각하는 듯 했다. 제제, 내가 널 초대한다면 너 와주겠니?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아무것도 먹지는 못했지만, 그의 초대에 응할 마음은 없었다. 들어가자, 우리 엄마가 너를 위해 먹을 걸 준비해 주실 거야. 과자도 많이 있어. 그러나 나는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 같은 날 또다시 수모를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세르지니 더러운 애들을 집안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니? 고맙긴 하지만 싫어, 형. 그래? 그럼 내 동생에게 갖다 주라고 엄마에게 밤과 가자를 싸달라고 한다면 가고 가겠니? 아니, 난 가져갈 수 없어. 일을 끝내야 해. 세르지니는 그제서야 내가 깔고 앉은 구두통을 발견했다. 야,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날 누가 구두를 닦아?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10도스당 밖에 못 벌었어. 그것도 500레이스는 동량으로 받은 거야. 아직 2도스당을 더 벌어야 해. 제제, 도대체 뭐 했으려고 그러니?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꼭 있어야 돼. 세르지니는 웃으면서 나를 도와줄 생각을 해냈다. "제제, 그럼 내 구두를 닦아 줄래? 내가 10도스 당을 줄게." "그것도 못 하겠어. 난 친구한테 돈을 안 받아." "그럼 내가 200 레이스를 빌려준다면? 음... 천천히 갚아도 돼 형? 내 마음대로 나중에 뭐 구슬로 갚아도 괜찮아 좋아 그렇다면 빌려줘 세류진 누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나에게 200 레이스를 꺼내주었다 제제 걱정하지 마. 난 많은 돈을 얻었으니까. 저금통에도 돈이 가득 차 있어. 나는 손으로 자전거 바퀴를 쓸어 보았다. 정말 멋있어. 제재 내가 커서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면 타게 해줄게. 응, 고마워, 형. 나는 구두통을 흔들면서 미제리아 포미 가게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그리고 문을 닫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어 질풍같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저씨, 고급 담배 아직 남아있어요? 가게 주인은 내 손바닥에 있는 돈을 보고 담배 두 갑을 집어들었다. 내가 피우려는 건 아니겠지, 제재 뒤에서 누군가 나무라는 어조로 물어왔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조그만 어린애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돌아보지도 않고 주인이 택구했다. 그건 당신이 이 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 녀석은 안 하는 짓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아빠께 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나는 뿌듯한 행복감을 느끼며 담배 갑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아저씨,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내 네, 마음에 드는 것으로 사렴. 전 아빠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정말이냐 제재 그래 아빠는 내게 뭘 주셨니?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저희 아빤 아직 실업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가게 주인은 크게 감격한 듯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도 기특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아저씨라면 어떤 담배를 택하시겠어요? 둘다 좋은 거다. 그리고 이런 선물을 받는 아빠는 누구나 기쁜 법이란다. 그럼 이걸로 싸주세요. 나는 돈을 지불하고 빙글에 웃었다. 고맙다, 제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아저씨. 나는 쏜살같이 달려 단숨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고 부엌에만 등잔불이 켜져 있었다.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는지 아빠 혼자 식탁에 앉아 턱을 받친 채 허공만 우드커니 바라보고 계셨다. 아빠? 그래, 얘야. 너 온종일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니? 아빠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원망도 들어있지 않았다. 나는 구두통을 들어보인 다음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주머니에서 포장된 것을 꺼냈다. 풀어보세요, 아빠. 제가 아빠께 드리려고 선물을 샀어요. 아빠는 그것이 얼마나 값이 비싼지 알고 계시는 듯 다소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마음에 드세요 아빠? 그게 제일 좋은 담배래요. 아빠는 무척 기뻐하며 담뱃갑을 뜯으시고는 냄새를 맡아보셨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시지는 않았다. 피워보세요, 아빠. 나는 부엌에서 성냥을 가져와 불을 켜서 아빠가 입에 무신 담배에 불을 붙여드렸다. 그러고는 아빠가 피우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빠가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내뿜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성냥개비를 바닥에 던졌다. 그 순간 나는 온종일 나를 괴롭혔던 고통이 담배 연기와 함께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빠의 수염으로 덥수룩해진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 아빠, 아빠. 내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점점 찾아들었다. 아빠는 팔을 벌려 가만히 날 껴안아 주셨다. 울지 마라, 제재.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한 소년이 된다면, 넌 일생 동안 울어야 할 날들이 한없이 많겠다. 남자가 그래서야 되겠니? 그게 아니에요, 아빠. 전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다. 아빠도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아빠는 화를 내지 않았잖니? 아빠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고는 흘러내린 눈물을 손수 닦아주셨다. 나는 영화 화면만큼이나 큰 아빠의 눈을 마음속으로부터 지워버리려고 손을 뻗어 아빠의 눈 언저리를 쓰다듬었다. 만일 예전의 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빠의 큰 눈이 언제나 나를 괴롭힐 것만 같았다. 자, 이제 담배를 마저 피워야지. 나는 아직도 목이 메어 말을 더듬었다. 아빠가 나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는 찬장에서 접시를 하나 꺼내셨다. 제제, 이 과일 샐러드 좀 먹으렴. 글로리아 누나가 넣어주려고 남겨놓았단다. 나는 그것을 삼킬 수가 없었다. 아빠가 스푼으로 과일 샐러드를 떠먹여 주셨다. 어떠냐? 맛있냐? 나는 머리를 끄덕였지만 처음 몇 숟갈은 짠 맛이 나는 것 같았다. 내 눈물과 함께 먹었기 때문이었다. 새집 그리고 새로운 생활. 구름 한점 없이 맑고 화창한 어느 날 나는 이삿짐을 나르는 아리스티데스 씨와 그의 조수가 끄는 수레에 타고 희망과 기대에 부푼 채 새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레는 울퉁불퉁한 샛길을 지나 리오상파울로 간선도로에 들어서자 상쾌하게 미끄러져 나갔다. 우리가 탄수의 옆으로 멋진 자동차가 한대 지나갔다. 포르투갈 사람인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의 자동차였다. 우리가 아스데스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멀리서 맑은 공기를 가르는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좀 보세요, 아리스테데스 아저씨. 저기 망가라치바. 전기 운행열차가 지나가요. 넌 아는 것도 많구나. 기적 소리만 들어도 다알수 있어요. 노상에서는 따그닥 따그닥 하는 말 발굽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이 수레가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다. 그러나 견고하고 실용적인 듯 싶었다. 두 번만 오가면 이 삿짐을 남김없이 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당나귀가 별로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아저씨를 기쁘게 해 주고 싶었다. 아저씨, 이 술에 아주 멋진데요? 뭐 겨우 쓸 만할 뿐이다. 당나기도 아주 멋진데요? 이름이 뭐예요? 시가노란다. 방랑자라는 뜻이지. 그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오늘은 재수가 아주 좋은 날이에요. 오늘 술에도 처음 타는 데다가 또 포르투갈 사람의 차도 볼수 있었고, 망가라치바의 기적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침묵만 지킬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리스티데스 아저씨, 망가라치바가 브라질에서 제일 큰 기차인가요? 아니다. 그 노선에서만 제일 크지. 그러고는 다시 입을 다물어버렸다. 정말 어른들이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에게 열쇠를 넘겨주면서 정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옆에 있으면 방해만 될 뿐이다. 자, 내가 부를 때까지 나가 놀아라. 그 말에 나는 아무 태크도 하지 않고 나와 라임 오렌지 나무에게로 달려갔다. 민기뉴, 이젠 언제나 가까이서 지낼 수 있어. 널 다른 어떤 나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꾸며줄게. 민기뉴, 있잖아. 난 수레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멋진지 마치 영화에 나오는 포장마차를 탄 기분이었어. 이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얘기해 줄게. 나는 단 밑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 가보았다. 거기에는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었다. 민기뉴, 우리가 이 강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었지? 아마조나스라 부르기로 했잖아. 아, 그래, 맞아. 아마조나스. 그강 하류에는 밀림 속 인디언들이 탄 카누들로 꽉차 있을 거야. 그렇지, 민기뉴.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지. 이제 겨우 민균이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쪽에서 아리스티데스 아저씨가 문을 닫으며 나를 불렀다. 넌 여기 있을 거냐? 아니면 같이 갈 거냐? 여기 있을래요. 아마 지금쯤 우리 가족들이 이리로 오고 있을 거예요. 아리스티데스 아저씨가 돌아간 후,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이사 온후 처음 얼마 동안은 체면도 있고 이웃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얌전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주었던 검은 스타킹을 생각해냈다. 그 스타킹을 실로 둥글게 말아서 묶고 발끝 부분을 잘라낸 뒤 아주 긴 연줄을 발끝 부분에 매어놓았다. 멀리서 묶은 줄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마치 꿈틀거리고 있는 뱀 같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장난을 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되면 식구들은 아무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이곳에 이사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로 인해서 가족이 다정하게 지내는 일이 드물어졌다. 가로등의 뿌연 불빛이 사방으로 흩어져 더욱더 희미하게 보이는 길을 나는 숨을 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다. 주위에는 커다란 상록수가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여기저기에서 가끔씩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 주위는 조용했다. 지금쯤 공장에서는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근은 8시를 넘기는 때가 거의 없었다. 그 공장은 스코트필드 씨가 아빠를 해고시킨 일이 아니더라도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곳이 못 되었다. 새벽 5시가 되면 슬픈 사이렌 소리에 맞춰 사람들의 기분을 망쳐놓았다. 그곳은 마치 괴물처럼 아침만 되면 사람들을 삼켰다가 밤이면 피곤해지친 그들을 토해내곤 했기 때문에 내게는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마침 양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손에는 핸드백을 든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뱀을 매단 실을 한번 시험해 보았다. 너무도 꼭 닮아 흡족한 마음으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긴 뒤실 끝을 손가락 사이에 감았다.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때 나는 조심스럽게 줄을 잡아당겼다. 뱀은 당기는 대로 길 한복판으로 기어갔다. 그러나 그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 여자는 너무나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고요한 밤거리를 온통 휘저어 놓았다. 핸드백과 양산을 집어 던지고 배를 움켜쥐고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어나와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나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쏜살같이 부엌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빨래통 속에 숨은 다음. 안에서 뚜껑을 닫아버렸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으며 그 여자의 비명소리도 계속 들려왔다. 아우 어, 맙소사. 6개월 된 뱃속의 아기가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빨래통 속에서 나는 두려움과 공포로 덜덜 떨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일으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뱀을 보는 순간 나는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어쩌나. 좀 진정 좀 해요. 자, 이 오렌지물 좀 마셔봐요. 사람들은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등불로 비추면서 뱀을 잡으러 갔다. 그까지 스타킹 조각으로 만든 뱀에 놀라서 저 야단이라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잔디라 누나와 엄마, 그리고 랄라 누나까지 그 소동을 듣고 밖에 나와 있었다. 아니 이건 낡은 스타킹이지. 뱀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 장난감 뱀 뒤에 묶은 실을 발견하고는 그 줄을 따라서 우리 집 뒷마당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웃 사람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야 말았다. 바로 그 녀석이 한 짓이로군. 어떤 녀석이 그랬는지 알만하네요. 이제 사람들이 찾는 목표는 뱀이 아니었다. 침대 밑을 살펴보기도 하고 온 구석을 뒤졌으나 다행히 나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바로 내 옆을 지나갈 때 나는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안팎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으나 나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잔디라 누나가 눈치를 채고야 말았다. 난그 녀석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겠어? 그 말과 동시에 빨래통 뚜껑이 열리고 나는 누나에게 두 귀를 잡힌 채 식당까지 끌려가고야 말았다. 엄마는 이번엔 사정 없이 아주 세게 때리셨다. 슬리퍼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아픔을 삼키며 송아지처럼 소리를 질렀다. 이 못된 놈, 넌 뱃속에 여섯 달된 아기를 넣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해? 엄마의 환한 음성이 내 가슴을 때렸다. 랄라 누나도 옆에서 빈정거렸다. 어쩐지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밖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침대에 엎드렸다. 다행히 오늘 아빠는 카드놀이를 하러 나가시고 집에 안 계셨다. 나는 매맞은 곳을 낫게 하는데 침대가 제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울음을 삼켰다. 작은 새와 이별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진진이 할머니 댁으로 에드문드 아저씨를 찾아갔다. 아저씨께 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퇴직자에겐 너무 이른 시각이 아닐까 생각하며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아저씨는 카드놀이를 하기 위해 외출하지도 않으셨을 테고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신문을 사러 나가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과연 아저씨는 응접실에서 카드로 그날의 운수를 점쳐보고 계셨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내가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으나 아저씨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그는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계셨다. 우리 집에서는 아저씨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면 언제나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게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절대로 내 앞에서는 기머거리가 될수 없었다. 나는 아저씨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겨 와이셔츠의 하얗고 검은 체크무늬 멜빵까지 드러나게 했다. 아, 바로 너로구나. 아저씨는 그때서야 나를 발견했다는 듯 시침을 떼셨다. 아저씨, 그건 무슨 카드놀이에요? 시계점이란다. 나는 이미 카드의 그림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사의 그림이 그려진 카드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왠지 기사들이 왕의 시종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게 싫었다. 아저씨, 제가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요. 거의 끝났으니 이걸 끝내고 얘기하자꾸나. 그러나 아저씨는 금방 끝난다 하면서도 계속 카드를 섞으셨다. 들어 맞았나요? 아니. 그때서야 아저씨는 카드를 옆에다 치워놓으셨다. 됐다, 제자야. 그래, 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아저씨는 양손을 부비셨다. 구슬을 사고 싶어서요.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셨다. 구슬을 살 돈이라? 어디 보자. 그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셨다. 나는 재빨리 아저씨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농담이었어요. 그래? 그럼 뭐냐? 나는 아저씨께서 내가 영리하다고 기특해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배우지 않고도 그를 읽는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더욱 대견하게 여기셨다. 아저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저씨는 소리 내지 않고도 노래 부를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자, 들어보세요. 나는 작은 오두막집을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래를 불렀단 말이냐? 네. 전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노래할 수 있거든요. 아저씨는 내 말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지만 내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땐제 마음 속에 살고 있는 어린 작은 새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그런 쇠를 갖고 있었다니. 아주 놀라운 얘기구나. 아저씨는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지만 제가 새와 함께 지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을 통해서 볼 때나 얘기할 때도 그래요. 아저씨는 내 말을 이해해 주셨고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에 웃으셨다. 그래, 제제. 내가 설명해 주마. 그건 제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내가 좀더 크면 알겠지만 제제 네가 말하고 보고 하는 것들을 생각이라고 한단다. 내가 전에 말했잖니. 너도 곧 생각이란 걸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철들 나이 말씀이세요? 그래,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는 점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자라고 성장해서 너의 머리와 마음을 돌보게 되는 거다. 뭐, 그렇게 되면 새롭게 눈이 떠져서 하루하루의 삶을 지금과는 달리 보게 되지. 알겠어요. 그럼 내 마음 속의 작은 새는요? 작은 새는 어린이들이 사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작은 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새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새를 너처럼 똑똑한 다른 아이의 마음 속에 넣어주신단다. 어떠냐? 아름다운 얘기 아니냐? 나는 내가 생각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며 웃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제 전 가봐야겠어요. 그럼 돈은? 오늘은 필요 없어요. 전 지금 매우 바쁘게 됐거든요. 나는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날 그토록 슬프게 만들었던 한 가지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언젠가 또또과 형은 예쁜 새를 기르고 있었다. 그 새는 길이 잘 들어서 형이 먹이를 줄 때면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였다. 문을 열어놓아도 달아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또또과 형은 그 새를 뜨거운 햇볕 아래 놓아두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 새는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죽고 말았다. 또또가 형은 손에 죽은 새를 올려놓고 소리 내어 울며 뺨에 갖다 대고 비벼댔다. 그러면서 형은 말했었다. 다시는 새를 기르지 않을 거야. 나도 옆에 앉아 형을 위로해 주었다. 또또까, 형. 나도 기르지 않겠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민기뉴에게로 달려갔다. 슈르르까? 아, 슈르르까는 오늘부터 민기뉴 너의 애칭이야. 슈르르까? 할 일이 있어서 왔어. 무슨 일? 잠깐만 기다려. 그래? 나는 나임 오렌지나무 옆에 머리를 비스듬히 기대고 앉았다. 제제, 우린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저기 조그만 구름이 저 하늘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건 뭘 하려고? 내 작은 새를, 날려보내려고 그래. 아, 이젠 더 이상 작은 새가 필요 없을 테니까. 우리는 함께 하늘을 쳐다보았다. 어? 저길 밤인 기뉴. 마치 넓은 나뭇잎 같은 커다란 구름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 바로 적어야 민기뉴. 나는 흥분한 나머지 벌떡 일어나 셔츠 앞자락을 열어 젖혔다. 그러자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나의 여인 가슴으로부터 날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작은 새야. 높이 날아가서 하나님의 손끝에 가서 앉아. 하나님은 널 또다시 다른 아이에게 보내주실 거고, 언제나 날 위해 노래를 불렀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거야. 잘 가. 내 예쁜 작은 새야. 나는 왠지 가슴 한 구석이 텅빈것 같았고, 그 허전함은 영원히 채워질 것 같지 않았다. 저것 봐 제제. 그 새가 구름 위에 앉았어. 나도 봤어. 나는 저 작은 새하고 아주 친했었는데. 나는 민기뉴에게로 몸을 돌렸다. 쉬즈즈까? 왜? 내가 울면 보기 흉할까? 우는 건 결코 보기 좋은 게 아니야. 왜 그러니? 뭐 주겠어? 난 아직 어린가 봐. 가슴이 텅빈것 같아. 나는 민기뉴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멀어져 가는 구름을 언제까지나 바라보았다.